그대로 무릎 대고 한번 앉아 주실 건데요. 밴드를 먼저 매트 쪽에다가 펴주시고 이 위쪽에 무릎을 대주시고 그렇죠. 그리고 엉덩이는 일단 떼주실게요. 자, 밴드 양쪽 한번 두 손으로 잡아볼까요? 자, 이때 길이감을 하다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힙을 살짝만 고관절 접어서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. 그리고 상체는 사선으로 살짝 숙여주실게요. 자, 불편한 거 없으시죠, 태린 씨? 네. 자, 여기서 어깨 끌어내리고 뒷 목선 또 상체랑 일정하게 일자라인 딱 만들어 주실 거예요. 자, 마시고 팔이 내쉬는 호흡에 뒤로 쭉 밀어 주실게요. 자, 이때 가능한 범위에서 스탑 한번 하고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. 길이감 어떠세요, 태린 씨? 조금 타이트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? 아니요. 안 될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. 네. 다시 고관 살짝 접고요. 상체 살짝만 더 숙일게요. 그리고 시선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. 그렇죠. 자, 그대로 호흡 마실 거예요. 내쉴 때 팔이 끼어진다는 느낌으로 밴드를 밀어내시면서 팔 뒤쪽 삼두 쪽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 느껴주시고 풀 때 약간 똑같아요. 저항을 느끼면서 천천히 풀어주시는 거예요.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고 밀어줄게요. 마시고 풀었다가 다시 내쉬면서 후. 자, 이때 팔 힘이 약하면 승모근 힘을 쓸 수가 있어요. 그쵸? 승모근이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까지만 팔을 올려주시면 됩니다. 마시고 풀었다가 내쉬면서 후 하고 팔 뒤쪽 라인으로 꽉 조여요. 그렇죠. 다시 마시고 한 번 더 내쉬면서 쭉 뻗어. 자, 이때 팔을 더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힘을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시는 거예요. 그렇죠. 우리 딱 두 번만, 태린 씨, 할 수 있어. 자, 어깨 끌어내리면서 그대로 일자로 팔을 뽑아내고 힘 주세요. 천천히 저항 느끼면서 풀었다가 라스트 마지막 한 번 더 내쉬면서 후. 자, 이때 조금 더 힘을 더 들어가 볼 건데 바운스로 살짝 더 올렸다가 후, 끝에 조금 더 일곱, 여덟, 버티기 그대로 천천히 풀어주세요. 잘했어요. 선생님. 어디 힘들었어? 이게 많이 안 올라가도 괜찮은 건가요? 괜찮아요. 가능한 범위까지고 많이 안 올라가시면 조금 아까처럼 느슨하게 좀 잡아준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좋아요. 네, 알겠습니다.